둘, 셋! 아우! 무 좋아. 지금 무는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가을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인삼보다 낫대. 그,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좋은 소화 효소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근데 무가 달아요, 일단. 그 다른 채소들을 먹으면 짐짐한데 네. 이건 그냥 다니까. 지금이 정말 맛있대요. 진짜 맛있죠. 진짜 네. 맛. 얼마나 진짜. 맛있게요? 그래요. 지금 가을 무가 말도 못하게 맛있죠. 저는 제가 농사를 지어서 무를 계속 지금 먹는데 이거 뭐라 그러죠? 땅에다 그냥 묻어놔요. 어허. 근데 출출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땅에서 저기 묻어놨던 거 빼갖고 그냥 까서 먹으면 인삼을 왜 먹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정말 좋고 혈당도 안 올리고 네네. 진짜 좋아요. 어허. 근데 이 무가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요? 수분 말고도 우리가 꼭 필요한 성분이 있거든요. 비타민C.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요. 모세혈관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멍도 잘 들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 상처도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C예요. 그러면 무에도 비타민C가 많다는 뜻이겠죠? 네네. 그렇죠.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다른 과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제일 많은 과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확인해볼까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비타민C 함량이 엄청 차이가 나네요. 살 정도 뭐야. 7배, 8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와. 나 잘 먹었네, 그동안. 그러셨네요. 누가 보약이라는 얘기가 달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